음량 레벨. 알파 이거 왜 아다 오륙이 안 되냐? 3, 4, 5, 6, 3, 4로 해보세요. 안 되면. 아예 안 올라가. 5, 6. 아니 아예 안 되는데. 아 입력 레벨은 뭡니까? 저기 올라가야 되죠. 어. 야! 안 되네. 뭐야? 어. 56. 이게 왜 안 되노? 아, 통화 중이라 지금 안 되고 있구나. 아, 통화 계속 와요, 이거. 하지 말아 봐, 임마. 잠깐만. 56. 메뉴. 56. 여기. 여기도 안 올라가네? 뭐야? 음성 돼 있나요? 요거 음소거 돼 있나봐. 어떻게 하더라? 잠깐만. 오른쪽 밑에 있습니다. 소리 설정 가서. 소리. 왔다, 소리 왔다. 녹음. 오류. 요거 음소거 돼 있을 수. 순순. 네, 아, 음소거 돼 있었네. 야! 된다 이제. 오케이. 아. 왜 안 올라가지? 잠깐만. 난 될 거예요. 아마 받아보세요. 아, 여보세요? 태훈 씨.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이네요. 아, 참 우리 태훈 씨, 박형윤 씨, 예? 호적에서 이제 뭐 파낸다 이런 얘기들이 좀 들리긴 해요. 우리 가문에서. 아, 윤 씨세요? 아, 저번에 뭐 잉어의 손자 그 드립치던 사람인데. 네네. 그 마음이 좀 아프긴 했어요. 같은 집안 사람으로서. 아. 네. 뭔가 좀 근데... 멘트가 준비하신 멘트 같네요. 혹시 뭐 텍스트장에 써놓으셨어요? 메모장에? 나 까는 거야? 예, 재미가 없대요. 나 까는 거야? 예. 윤태훈, 네가? 네가 날까? 저기요. 예. 목소리가 좋으시네요. 예, 고맙습니다. 윤씨 특징입니다. 네 몇... 오케이, 다음 전화. 전화하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전화 다, 이제 목소리 다 들리고 하니까. 예.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자, 여기로 이제 전화 거시면 되겠습니다. 여보세요? 농땡보씨. 네, 반갑습니다. 어디서 몇 살이에요? 몇 번 전했는지 모르겠대요. 네, 어디서 몇 살이에요? 부산에서 30살입니다. 부산 살아요? 네. 통화 소리가 되게 작다 그러네? 말해봐요. 아, 들리나요? 목소리 존나 방금 역겨웠다. 순간 가리킨 소리. 가리켰다 그래요. 예. 농땡보 씨. 예. 아, 저는 그냥 제 개인 소신 발언을 안 할게요. 걔 소리가 완전 작다는데 잠깐만 기다려봐요. 말해봐요. 네, 농땡보 씨. 왜 이렇게 작다 그러지? 나는 겁나 큰데. 여긴 큰데 들리는 건 작아요. 아, 그래?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할게. 잠깐만요. 저 이어폰 좀 낄게요. 네. 네. 별로 중요한 얘기 할 것 같지도 않은데. 농땡보 씨. 남자가 뭐 안방 갈 수도 있는데. 하지 마세요. 안방. 하지 마. 씨발놈. 네. 자, 이제 전화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베트남에서 전화를 거네. 소리 잘 들리시죠? 오케이,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난 용땡용. 아, 진짜 싫다. 여보세요? 아, 진짜 싫다. 여보, 못 가. 아, 말투 역겨워요. 띵땡뚱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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
다음 전화 받을게요. 전화가 막혔어요? 너무 많이 검색해서 막혔나? 아, 검색이 안 되긴 하네요, 지금. 아, 검색이 안 돼? 예. 왜 그런 거지? UAD6974 맞거든요. 그냥 토크온 할까? 토크온에 그냥 방 파놓고 있을게요. 그냥 오세요. 검색어용 돼 있어요. 아이디 검색어... 허용은 돼 있는데 전화가 안 오네 보니까 막혔나 봐 지금. 처음이다 챙겨보는 거. 아 뜨유님 반갑습니다. 아니 왜 내 본 폰에다가 전화를 해? 미친놈 아니야 이거? 이거 바로 차단해야겠다. 또라이세요? 차단할게요. 방송용 폰이 아니라 본 폰에다 전화하는 거는 내 번호 어떻게 한 거지? 상당히 역겹네. 어 그래요. 뭐 토크는 들어가서 방 파서 해볼게요. 그냥 공방에 들어간다는 약발방 같은 느낌은 아니고요. 안 할게요. 안 할게요. 네. 라이프야 그 저거 바꿔놔. 그 어우 코트 언제 켰노? 오늘도 예. 놀아보자. 자막 예. 백곰님 고맙습니다. 저 자막 여기서 꺼야 돼요. 엑스스플릿이. 아 얼마만에 토크온이냐 시오비우. 네. 예. 토크온으로 들어가서 해보도록 할게요. 와우. 아 아, 잘 들리세요? 안 들렸나봐. 마이크 세팅 한번 또 할게요. 아 이거 제가 다 해놨는데 설정이 날라간 것 같아서. 네, 토크온에다가 방제랑 이런 거 다 띄워놓고 할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봐요. 알았어요? 오케이. 됐고. 3사. 3사도 그게 돼 있나 보다. 3사. 성접 전화 안 했어요. 왜요? 채팅창 왜요? 아, 안녕하세요. 키로 똥남에 화셨어요. 어, 이제 잘 된다. 잘 된다. 오케이. 방 팔게요, 이제. 예. 방을 파도록 하겠습니다. 대원 만들기. 방제 그냥 노래하는 코트고요. 예. 두 명 방으로 만들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새끼들. 네, 안녕하세요. 아, 잘 들리세요? 네, 잘 들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말씀하세요. 아, 네네. 혹시 그냥 수다하는 건가요? 아니면 진짜 일상 어떤... 진짜 성지합창단 보면서 많이 웃었어요. 키우키우키우 화이팅 키우키우. 네, 아, 감사합니다. 아, 네, 박태님 맞으세요, 혹시? 아, 저 맞아요. 아, 맞아요? 아, 대박. 와, 신기하다. 아니, 저, 아니, 아니, 처음이어가지고 이게 대화가, 와, 진짜. 와, 신기하다. 잘 지내셨어요? 왜 화면이 이렇게 잘리지? 아, 정말. 잘 지내셨나요? 예, 잘 지냈어요. 왜요? 아니 그냥 이제 한번 전화해봤어요. 네. 채팅창에서 제 의견은 아닌데 채팅창에서 게이 새끼 꺼지래요. 아, 그래요? 네. 게이 새끼요? 네. 저 게이 아닌데. 나가. 강퇴했고요. 방제를 토크 방제. 오늘 방송 족같이 한다. 내가 생각해도 이거 하다 좀 재미없으면 그냥 하던가 할게요. 예, 아, 너무 방송 족같이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예, 저도 알 건 알아요. 예, 너무 그 방송 족같이 하는 것 같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이거 뭐 저기 뭐 따라하시는 거예요? 뭘요? 코트 따라하시는 거예요? 아, 따라하는 거 아니에요. 아, 이거 무슨 방이에요? 아, 저예요. 예? 저라고요. 코트예요? 예. 아, 반가워요. 예, 반갑습니다. 노래 좀 해주세요. 강퇴시킬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 고투네. 네, 반갑습니다. 아, 녹음본 아니죠? 네, 아니에요. 어, 아니세요? 어, 네. 다행이다. 고투님은 그 나한테 말투가 왜 이렇게 뭐예요? 엄격한데? 뭐라고요? 아, 말들을 이렇게 못하지? 속상하네. 반갑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오늘따라 코인이 많이 떨어졌네. 아, 이런. 어우, 재미없어. 기본적인 대화가 힘드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말로 하세요. 마이크 있으신데 자꾸 채팅하세요. 그 페북 라이브 방송할 때 있잖아요. 정지당하고. 네네. 그때 한 40명 볼 때 저 그때 갔거든요. 네.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보고 있었어요. 아, 고맙습니다. 어, 숨 막혀. 어, 숨 막혀. 다음 분 볼게요. 들어오시고 준비 뭐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하셔도 되고 개인기 하셔도 되고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 네네. 아, 코트님 저 방송 보고 있는데요. 네. 아니, 근데 코트님 딱 어깨까지만 보면은 딱 70kg 약간 초반대 같아요. 아, 고맙습니다. 네. 네. 일어서시면 약간 괴물? 약간 괴물 되는 스타일? 네, 그래서요?
예, 변신하는 스타일이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쪽은 병신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아, 칭찬 감사합니다. 네. 근데 님은 개병신 같아요. 님은 십병신 아니, 같아요. 님은 그렇게 병신 새끼 같아요. 님은 십새끼 네, 같은데요? 예, 네, 제가 이겼죠? 말 존나 안, 아니죠? 아니죠? 예, 네, 맞죠. 어쩔 TV죠? 어쩔 냉장고죠? 어쩔 세탁기죠? 아 근데 인천님 어쩔 스타일러죠? 살 빼면은 진짜 잘생겼을 것 같아요. 저도 알아요. 그래서 라고 할 뻔 솔직히 살 빼도 그냥 존나 못생겼을 것 같아요. 솔직히 얘기하면. 아, 인정? 아니요. 노노노노노 그건 아니에요. 인정이죠 이거는. 아닙니다. 제가 살 뺀 모습 못 보셨잖아요. 아 근데 솔직히 말하면 네? 봤는데요. 어디서요? 아니 그거 뭐 스무 살 때 노가다 뛰실 때 그거 있던데. 그때 노가다 뛸 때잖아요. 그때는 저를 꾸미지 않았을 때잖아요. 그때는 꾸밈 노동을 하지 않았을 때잖아요. 근데 꾸며도 솔직히 말하면 이제 눈, 코, 입이 제각각인데 어떻게 꾸며도 이게 잘 되죠? 하지만 그 안에 오묘한 조화가 있죠. 그때 머리 스타일이 제 외모를 해치는 스타일이었죠. 하지만 지금 같은 약간 포마드 느낌으로 해가지고 살 쪽 빼면은 미치죠. 여자들 아유. 환장하죠. 아 근데 진짜 그건 착각인데. 솔직히 코트님은 네. 이제 외모빨이라기보다는 이제 약간 좀 돈이 예, 이게 솔직히 맞잖아요. 예,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게 솔직히 인정하셔야죠. 살 빼도 사실 저는 여자를 만나면서 단 한 번도 돈으로 들이대본 순간이 없어요. 아 그래요? 네 돈이 많다고 해서 여자들이 들러붙을 거란 착각. 흔한 추남들의 생각일 뿐이죠. 근데 그게 그거 아세요? 뭐야? 여자들은 겉으로 얘기 안 하죠. 돈 때문에 만난다. 이거 아 이거 솔직히 상처될 수 있으려나? 미안하지만 전 여자한테 네. 단 한 번도 뭐 백이나 비싼 선물 해줘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자는 사실 그걸 노리고 온 건데 이제 안 해주니까 그런 걸 안 사주니까 이제 약간 장기적으로 낙수가 난 거죠. 아니 맞죠? 아니 네, 부정할 수 없죠? 아니죠. 이게 네, 팩트죠. 야 씨발놈아. 네, 팩트여가지고 지금 약간 야 씨발새끼야. 야 씨발놈아. 안 빡친 척 약간 여유로운 척 하죠. 괜히 장난스러운 척. 씨발놈아. 야 씨발새끼야. 다 티나죠. 죽을래 네. 개새끼야. 네, 다 티나죠. 약간 유쾌한 척 하려고 애써 약간 괜찮은 척. 네네. 괜히 장난스러운 척. 네, 다 티나죠. 그만하세요. 제가 죄송한데 지금 뒤에 여성 팬분들이 많이 대기하고 있거든요. 아 아니요. 더 이상 뭐 할 수.. 네. 나 들어가세요. 아 욕을 세게 못하겠네. 예.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코트님. 아 네네. 아 왜 드디어 오셨어요. 얼마나 기다렸는데. 드디어 오셨어가 아니라 오랜만에 오셨어요가 되겠죠? 어감 좀 오늘 처음 오신 건가요 이게? 아니요 아니요 저는 이제 5일차입니다. 아, 아 근데 어떻게 어떤 계기로 돌아오실 수 있던 거죠? 보고 싶었는데. 마이크 좀 입에서 떼주시겠어요? 아 네네 뗐습니다. 네. 혹시 다시 한번 질문해 주시겠어요? 누가 복귀를 도와준 동료 BJ가 있나요? 아니요. 동료에게 기대서 저의 어떤 허물을 예, 이렇게 드러내고 싶지는 않았어요. 전 스스로. 진짜 제가 궁금한 거 하나 있는데. 그리고 우리 팬분들을 위해서 돌아오게 된 거죠. 네. 저 정말 궁금한 거 하나 있어요. 뭐요? 혹시 철구랑 연락하시나요? 아, 다비제 언급하지 마세요. 아, 네? 아무튼 복귀 축하드려요. 고마워요. 네네, 들어가세요. 네. 다음 전화 받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말씀해 주시고. 욕을 시원하게 못하겠으니까 좀 그러네. 안녕하세요. 네. 네? 형. 형. 네네네. 코트님 이거하고 뭐 할 거예요? 이거하고 뭐 할 거냐고요? 네. 죄송한데 뭘 그렇게 드시고 계신 거예요? 치킨이요, 치킨. 치킨이요? 네. 찌킹 먹어요, 찌킹? 네, 찌킨. 아, 형, 이거 뭐 할 거예요, 진짜로? 죄송한데, 무슨 뭐, 부배 마이크 쓰세요? 이렇게 자꾸 손소리나. 아, 예, 예. 이거 그래도 5만원짜리 헤드셋. 이게 5만원이라고요? 네, 근데 좀 떨어뜨리긴 했어요.
문방구에 사신 거 아니에요? 아이 뭐 재미없는 소리 하지 마시고요. 재미있는데요. 예, 예 말씀하세요. 아, 그렇긴 한데 네네. 형 이거하고 뭐 하실 거예요? 뭐 모르겠어요. 오늘 조금 약간 방송 사리면서 해야 될 것 같아서 커, 좀 네. 컨디션 죄송해요. 숨소리 너무 커요. 숨 쉴 때마다 저도 이렇게. 형 저도 105kg여서 어쩔 수가 없어요. 이해하죠? 아 그러니까 이게 숨을 헐떡이세요. 돼지 새끼니까 어쩔 수 없죠. 저도 돼지 새끼인데 그 정도는 아니에요. 저도 좀 배가 이렇게 튀어나오는데 저 이렇게 숨소리가 거칠까요? 저 왜 이게... 아 잠깐만요. 키 몇에 몇 킬로 돼요? 저 76에 105kg 정도 돼요. 어 그러면 나보다도 한 7kg 가볍네. 근데 형은 181이잖아요. 그래도 뭐 키도 그렇게 크게 차이 안 나잖아요. 아니 너 방송인 아니냐 대훈아? 더러운 사람이... 아무튼 형 이거 하고... 네가 좀 줄여. 그럼 재밌는 거 좀 했으면 좋겠어. 이거 좀 망한 거 같은데. 아 그러지 마세요. 아니 그게 아니라 형 진짜로 여기 있는 그 채팅창 하시는 분들 보면 아니 채팅창 치시는 분들 보면 형 너무 지금 너무 알죠 무슨 말 하는지. 알고 있어요. 저도 막 약간 그냥 오늘 어떻게든지 시간 때우는 느낌으로 하는 느낌을 아, 좀 예 드리고 있는데 예. 아, 그러니까 텐션을 제가 올리고 싶어요 싶은데 진짜 거짓말 아니라 어제 방송 12시간 하니까 죽을 것 같아 솔직히. 형 방송 다 봤는데 맨날 어? 오늘 좀 다르게 해봅시다. 그럼 내일 방송에 지장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좀 쉬면서 하는 거지. 욕지거리 좀 합시다. 재밌게. 에? 알겠어요. 네, 치킨 에. 어디 거 드세요? 이거 저희 동네에만 있는 건데 그 수원 망갈비 통닭이라고 아세요? 아니요. 저도 처음 먹어봐요. 근데. 네, 알겠습니다. 살 좀 빼세요. 당신도. 어, 들어가세요. 네. 100kg가 넘어가네. 안녕하세요. 아, 이용 신들아 재미없다. 안녕하세요. 어. 예. 어. 야. 예예. 아, 예. 돈 떨어졌냐? 아니요. 돈이 떨어진 건 아니고요. 야, 이야기 알아. 아 금괴. 묻는 말 하면 대답해. 아니 아 예. 돈 떨어졌냐? 예. 돈 떨어졌어요. 스바라마 돈 떨어졌냐? 예. 돈 떨어졌습니다. 그래. 잘하자. 알겠습니다. 네. 네. 야, 코트야. 예. 족발 샤브샤브부터 비용신들 야야야야. 투게이야. 네? 야. 네네. 이 씨발 형이랑 통화하는데 뭐 하는 거예요? 하, 나 이런 씨발. 왜 뭐 불불 끌어? 그 뭐 사 그 뭐 사투리 쓰고 막 이렇게 막 욕짓거리하고 그러면 뭐 좀 뭐. 한마디도 마. 예? 욕 안 했다고 임마. 돌려보기 다시 한번 봐 임마. 아 그래요? 그래.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하지만 나 한 가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물어볼게. 목소리 너무 작아요. 돈 떨어졌냐고 임마. 떨어졌다고 지금 두 번 말씀드리잖아요. 잔고는 얼마 있어? 솔직하게. 이 돈 너 저게 뭐야? 코인으로 돈 벌었어 안 벌었어? 48만 원 있어요. 잔고에. 인증해. 형 예, 그 인증 한번 하면 50만 원 싸줄라니까. 내 잔고가 그 무슨 상관이에요 형님의 그. 아 인마 새끼 한마 형 인마 새끼 한마 50만 원 깔끔하게 요 시원하게 싸줄라니까. 예. 죄송하고요. 저는 통장 잔고 인증 못 하고요. 인증해 없는. 아니 무슨 통장 잔고인 거라 인증하래. 아 진짜 방송 다시 켰으니까 한번 인증 한번 해. 48만 원 그 또 구라야? 어? 말만 하면 구라야? 저 옷, 어? 아니 형님 그래 제가 코인으로 뭐 코인 그 뭐 투자를 안 했어요. 했잖아 막 인증해. 아니에요 저 그 회사에 투자한 그, 거예요. 아 근게 업비트 켜 인증해. 업비트를 키라고요? 그래. 아니 저기 너 계좌 48만원 인증해. 이 새끼는 무튼 이래서 입만 벌리면 바로 구라가. 아니 통장을 왜 인증하냐고요 갑자기. 아니 근데 비용신아 네가 방금 금방 전까지만 해도 뭐 통장에 48만원 있다며 또 구라야? 어? 아니 통장이 얼마인지 그걸 왜 내가 얘기를 해야 아, 돼요. 업비트나 빗썸이나 고팍스 다 까. 어? 저 그런 거 가입해갖고 코인 해본 적이 없어요. 이 새끼 있네. 당황했어 지금 목소리가. 표정 한번 보자. 당황했네 이 새끼 이거. 진실의 눈동자. 아 진짜 똑바로 와봐. 진실의 눈빛. 기다려봐. 이 새끼 했어. 안 했어 씨발놈아. 야 씨발놈이야. 안 했다고. 그러니까 아, 너 금방 전까지 말한 거 말 48만원 인증하라고도 못하지? 시청자 몇 명이야?
아니 내가 왜 그걸 인증을 해야 되냐니까. 뜬금없이 뭘 인증하래. 아니 병신아, 너 금방 전까지만 해도 통장에 48만원 있다며 또 구라냐고. 그러니까 그게 어? 어? 사람들 봐, 인증 하잖아. 절대 못하지 너 같은 애들은, 맞지? 그리고 또 지 불리하면 옷 찢으면서 이 세상 족같나! 이 시간에 바로 런까지. 저 세상 족 같다 가지고 옷 찢은 적 없고요. 어? 아니 야 하다못해 씨발 58살인 우리 아버지가 와서 너 야 이놈 아냐? 이러는데 와. 아 너무 묵은 본인데 이거 뭐 통장을 인증하라는데 제가 아니 인증을... 아니 아 네가 다시 돌려보기 해서 코인을 그만... 안 했다고요. 안 하고 저 아니 근데 네. 네가 금방 너 아까 전에 5분 전 어? 네가 다시 보기로 하면 돌려봐봐. 통장에 48만 네가... 있다는 거 그래 그냥 웃기려고 한 말이었어요. 전두환 대통령 전 대통령이 48만 있다고 얘기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냥 드립 친 거예요. 근데 통장 잔고 솔직하게 알았어. 어떻게 말씀드려요? 알았어 간다.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어이 너무 뜬금없네.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그 다름이 아니라 콧박이로서 네네 그 인터뷰 좀 할 게 있는데 인터뷰 혹시 가능할까요? 네 존노잼이면은 제가 인터뷰 거부하겠습니다. 그 존노잼이라 하셨어요? 네. 그 왜 이렇게 뻔뻔하세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저희 방송도 지금 존노잼인 거 알고 있어요. 예예 예, 인터뷰 좀 할게요. 네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오늘 그 컨셉이 네 일단 첫 번째로 토큰을 키신 것 같은데 왜 웃으세요? 아 민망해서요. 사람이 말을 하면 경청을 해야 되는데 경청에 대한 대답을 하세요.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예, 제가 질문 들어갈게요. 예. 저 일단 토큰을 처음 키신 것 같은데 네. 왜 하필 디스코드도 아니고 토큰을 하셨는지 별로 대답할 가치가 없는 쓰레기 같은 하급 질문이네요. 할 말이 없으면 그냥 아니 그러니까 아니, 당신은 아니, 그냥 제 말 좀 한번 들어보실래? 아, 당신은 아니, 그냥 맞습니다. 톤으로 조지는 거야. 딱 들어오면서 존나 뭐 너스를 까면서 아 내가 질문하고 싶은 게 있는데 전형적인 톤으로 조지지 사실 안에 알맹이는 1도 없네요. 이게 무슨 아, 인터뷰입니까? 아 네 방장님 족 같은 인터뷰를 하시네. 아 네 방장님 네네 난 방장님이 지금 족 같은 게 뭔지 알아? 뭔데요? 나 이렇게 뻔뻔하게 나오는 게 너무 싫다 콧박이로서. 너스를 까지 마시고 그냥 말해보세요. 할 말이 할 말 없죠. 아 있어요. 좀 질문 리스트가 많고. 네. 두 번째 질문 있는데. 네. 혹시 옆구리에 번개판 있으세요? 옆구리에 뭔 번개판? 뭔 소리야 그게? 그러니까 옆구리에 번개판 있으세요? 없어요. 번개판이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뭐 번개판이 불 피울 때 쓰는 거죠. 아니 그 튼살 있으시냐고요? 아. 예, 네, 그 돼지 새끼들의 거의 상징이죠. 네. 근데요 이런 말씀 드려도 될까요? 아, 예 말씀하세요. 너무 재미없으세요. 족같아요. 아, 기분이 씨, 왜 이렇게 뻔뻔할까 이 사고친 돼지년. 아니 네가 더 뻔뻔해. 아니 제가 뭐 사고를 치긴 쳤지만 너무 네. 재미없으세요. 병신 같아요. 재미를 떠나서 네. 지금 방장님 방송 제목이 할 말이 있으신가 하는데 네. 아니 이렇게 다짜고짜 강퇴해도 될까요? 진짜 너무 족같아서요. 강퇴하면 너 이번 주 불행해요 이 십새끼야. 이거 저주 나만 풀 수 있어 이 십새끼야. 어? 강퇴하기만 해봐. 너 다음 주까지 불행하니까. 에... 어? 강퇴하실 거예요? 안 할게요. 에 강퇴. 아, 갑자기 저주 퍼붓는 건 좀 그렇네. 그 제가 저주 적중률이 지금 82%거든요. 아 그래요? 예. 예. 굉장히 너스레 까시네. 그놈의 너스레 자꾸 한 다섯 마디 하신 것 같은데. 아 그래서 뭐 하실 말씀이 뭐예요? 마지막 질문 들어갈게요. 네. 앞으로 방송 계획이 어떻게 돼요? 존나 진부하긴 한데 그래도 제일 영향가 있는 질문이니까 말씀을 드리자면 아, 예, 예. 일단 한 달 정도는 솔방 위주로 할 거고 합방은 예 제가 어느 정도 내실 쌓아놓고 그러고 나서 해야죠. 그러면 추가적으로 네. 그 랄프님 월급이 얼마인가요? 야라이씨 그런 거 하지 마요. 아니 뭐 직원들 월급을 왜 궁금해하는 거야 대체? 왜요? 왜 그걸 물어봐요? 그러니까 님이 사람답게 주는지 안 주는지 그래도 우리가 알 거예요. 그거를 당신이 뭐에 판단을 해요? 랄프가 본인이 아 내가 봤을 때는 아 이거 너무 착취인데 나 안 해야겠다. 그럼 랄프가 떠나고 그게 아니면 랄프가 남아 있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이거 직원 월급 물어보고 하는 거 되게 그거예요. 실례예요. 실례인가요? 아, 예. 일리도 있네요. 그러면 추가적으로 질문 라스트 하나 더 가능할까요? 네.
그 랄프 옆에 있는 개돼지는 누군가요? 아, 그 장건음 씨요? 깜둥이요, 예, 깜둥 씨. 어, 그거 하면 안 돼요. 깜둥이라는 그 워딩 자체가. 아, 그래요? 예, 예, 예. 그러면 소규모 코트님 깜씨라고 누군가요? 해주시면 안 될까요? 그러면 소규모 코트님이 예. 누구예요? 소규모 코트요? 아, 저 친구 저 장건음 씨요. 예, 예, 새로 예. 영입한 예, 그 매니저예요. 저분은 돈 받으면서 하는 거죠? 네? 돈 주시는 거죠, 저분한테도? 잠깐만요. 예, 예. 제가 무슨 저 뭐 염전노예 뭐 저기 업장 그 저 업주인가요? 근데 방장님 들어보세요. 아니 지금... 왜 직원 월급을 주는지 안 주는지 아니 뭐 저한 들어보세요. 말 끊지 고용... 마시고. 네. 예, 방장님이 노동청에서 오셨어요? 아니 씨발. 아니 우리 즐거운 마음으로 나 이제 복귀한 지 5일차 돼가지고 여러분들이랑 소통 좀 하려고 진짜 음성을 해보려고 그랬더니 뭐 갑자기 청문회를 여시면 어떡해요. 저기요. 네. 질문 하나 계속 이어갈게요. 네네. 일단 방장님 같은 경우는 저희한테 그 이력이 있잖아. 그 거짓말 친 경우와 네. 신빙성이 안 갈만 하잖아 솔직히. 네. 네. 그러니까 저는 물어보는 거죠. 랄프 씨와 그 깜 아 그 속임 장건음 씨. 예, 장건음인가에 뭐 장 씨한테 그한테 돈을 주냐 이렇게 물어보는 건데. 아, 월급 줘요. 돼. 월급 주고 랄프랑 똑같이 줘요. 아, 그래요? 네. 할 말 없으시죠, 이제? 아, 코트님 마지막으로 하게 그럼. 그만 해라 이 씨발 새끼야. 해라 이 새끼야. 너 다음 주까지다. 아, 알겠어요. 말씀하세요. 하기만 해 봐. 네, 말씀하세요. 예. 코트님. 네네. 지겨운 말일 수도 있는데. 네. 살을 좀 빼주세요. 아, 그런 그놈의 쥐약 처먹은 살 좀 빼라는 말 그만 좀 하세요. 아, 진짜. 뺐어요. 112kg예요 지금. 그러니까 세 자리가 뺀 거야? 알았어요. 계속 빼고 있어요. 참, 너도 씨발 할 말이 없다. 아유 씨. 네, 들어가세요. 네. 자, 아 힘드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어디 안 좋으세요? 예. 예, 뭐 말씀하세요. 반장님. 아, 그런 거 흉내 내시는 것도 좀 아닌 것 같아요. 아, 죄송해요. 방장님. 네. 아, 나 방송 계속 보는데. 예. 왜 이리 착한 척이에요, 근데? 착해졌으니까요. 뭘 착해요? 당신 그 속에 악마 있잖아요. 안쪽 같은 소리 하지 마시고 저 착해졌어요. 욕하고 싶죠. 인성짓 하고 싶잖아요. 왜 안 하세요? 숨기지 마세요. 본인은 어차피 본인 다시 5달 뒤면 나올 거. 아니 5달 또 아니다. 2주 뒤면은 원래 본인 그 괴물 같은 성격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씨발 그런 말 좀 그만해라. 아니 그러니까 이제 좀 빨리 형님 뭐 예전처럼 해주세요. 너무 이렇게 사람들 똥꼬 빨고 막 그래요. 원래 저 같은 사람 들어오면 바로 강퇴하잖아요. 한 네? 달은 가야 되지 않겠냐? 아니 한 달 너무 길어요 형님. 사람들 민심 솔직히 형님. 네. 신태일이나 철부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이제 이럴 때 어떻게 빠져나가는 방법들을 알잖아요. 괜히 얼굴 철판 깔고 막. 네. 아 저는 형님 솔직히 형님의 그 한 3년 팬으로서. 네. 아 진짜로 그냥 원래 형님대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더 이러면 사람들이 깜보고 막 그럴 것 같아요 형님. 근데 그게 맞아요. 저희가 사실은 네. 복귀한 케이스도 사실은 좀 네. 특이 케이스잖아요. 검은 화면에 죄송합니다가 아니라 그냥 느닷없이 뭐 대도 않는 페이크 다큐 찍으면서 죽지 못해 살았죠. 예, 이러면서 유튜브 그 영상 올리고 존나 역겨워요 형님. 진짜 존나 손발 오그라들고 존나 역겨워. 아니 근데 차라리 욕먹더라도 저는 좀 재미라도 네. 드리고 싶어서 그랬죠. 근데 형님 네 지금 현재 형님 컨셉 진짜 너무 더럽고 아니 늘상 형님 이제 예? 한 네. 10분간에 드시는 형님이 네 좆도 안 되는 역캠 개 시부랄년들한테나 밀리시고 형님. 아 예예예 예, 예. 예 저는 그게 진짜로 좀 마음이 아파요 형님. 알겠어요. 예 그리고 형님 저 마지막 질문 하나. 뭐요? 돈 없는 좀 질문일 수가 있는데 네 솔직히 전기 존나 부럽죠. 뭐 어떤 게요? 배알이 좀 꼴리죠 형님. 아니요 뭐 배알 꼴리고 뭐 잘 됐어. 마지막에 이제 갈고 닦고 여 손내 열심히 비쌀 먹이 토기만 하냐 막 존나 갖고 놨는데
그 개새끼 하는 짓거리 보니까 존나 역겹더라고요. 진짜. 뭔 소리예요? 아니, 왜 전기를 왜 까요 갑자기? 아니야 진짜로 전기 새끼가 존나 역겨운 게 뭐냐면 아 역겹다고 하지 말고 아니, 이거 비하인드 스토리 뭔지 모르시죠? 제가 복귀날 때도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저 사건 터진 날 전기한테 맨 먼저 연락 왔어요. 그래가지고 카톡으로 형님 술 한잔 하시죠 그랬는데 제가 씹었어요. 와 잠시만요 형님. 그 지랄을 하고도 이제 형님한테 선뜻 먼저 연락해가지고 막 그런 거예요? 존나 박쥐다 그 새끼. 근데 그거 유튜브로 그렇게 한 거는 아 그러니까 유튜브로 한 거 뭐 컨셉이고 지랄이고 연병이고 꼴값이고요. 그딴 거 신경 하나도 안 쓰고 형님. 그것마저도 저한테 카톡으로 얘기했어요. 형님 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저한테. 아 그러니까 그게 끝까지 형님 그냥 파리 한 거네. 아 이간질 하지 마요. 왜 그래요. 아 진짜 열받네요 형님. 전기 그 새끼를 협회 한번 깔게요 형님. 내가 봤을 때 당신이 토크원 하면서 아 씨발 네. 내가 전기가 됐어야 되는데 아 씨발 토크원 출신 전기 와 저거 존나 잘 됐네. 저거 100만 찍었네. 아 씨발 내가 코트한테 먼저 접근해가지고 토크원 한 사람으로서 내가 어? 토크원이 최고의 아웃풋이 됐어야 되는데 인정? 아 형님 맞죠? 형님 아니 어차피 저는 전기보다 뭐 말솜씨도 안 되고 절대 뭐 그럴 등번은 되지 않아요. 네 근데 왜 전기 왜 이렇게 싫어해요? 아 그러니까 왜 싫어하냐면 나 진짜 존나 열받는 게 뭐냐면은 네. 아, 뭐 컨셉이라도 유튜브로 씨발 말하기 형님 통수 까는 거 보니까 진짜 화가 끓더라고. 아니 들어봐요 그게 아, 근데 깼다고 내가 그때. 아니 그러니까 내 팬분들 네. 중에서는 그거를 보고 손절했네라고 생각하신 분도 있는데 아 그냥 좀 장난으로 하는 거 같이 보인다라고 하기도 했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게 있어요. 손절한다 안 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뭐 예스 노 이렇게 해가지고 사다리 타기 하고 했던 게 네. 좀 저는 그거 영상 마음 아파서 보진 않았지만 네. 대답을 왜 이렇게 아 형이 아시죠? 예 씨발 새끼야 아 죄송해요. 아 근데 무튼 똑바로 해라 씨발라마야. 네. 형님 아 나 씨발라미 내가 진짜 이렇게 안 하려고 했는데 개새끼야. 죄송해요 형님. 개새끼 씨발라마 진짜라니. 예 진짜 저는 진짜 소원이 하나 있다면은 진짜 네. 하고 1년 후에는 형님이 네 전기새끼 그거 X도 안 되는 거 그만하라니까. 전기 왜 자꾸 까는 거야. 하지 마! 아니, 왜 그래? 나는 감정, 아니, 나는 전기한테 그런 게 없다니까? 나 오히려 미안. 아, 잠시만요, 형님. 이게 흥분을 해요, 근데 전기 얘기만 하면? 아니, 니가 자꾸 계속 전기 까잖아. 나 이제 더 이상, 더 이상 이제 그런 거에 휘말리고 싶지 않아. 난 더 이상 그, 저, 그런 게 싫어. 하지 마, 이제. 아니, 알았어요, 형님. 전기 얘기만 하면 전해줘. 사람들이 이제 점점 싫어한다. 점점 싫어한다. 예. 자, 강태당에서 마음 아프겠지만, 이게 좀 시청자분들이 좀 듣기 싫대. 그만해 이제. 안녕하세요. 이 노래하는 코트님. 네네. 그 뭐 성대모사 네. 이런 거 하시는가? 조국 법무부 장관. 예? 성대모사가 아니라 지금 본인입니다. 아 본인 조국 씨세요? 네. 조국 씨. 그 이제 조국 씨.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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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내로남불이 심해요? 저도 내로남불이 심한데 이제 그 노래하는 코트님도 방에 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뭘 방에 갔다. 좀 빵 간 적 없고. 저도 뭐... 이제 곧 감방에 갈 건데. 대신 저는 그 이제 감방을 왜 가요? 제가 과오가 좀 있습니다. 아, 과오가 좀 있으시구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네. 제가 좀 조언을 드리려고 왔습니다. 네네, 말씀하세요. 일단은 뭐 잘 뭐 먼지 안 나오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사람 없고 솔직히 뭐 허물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맞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네네. 이 개돼지들 이 사료 한 방이면 바로 잠재울 수 있습니다. 개돼지라 개돼지들이라뇨. 지금 국민분들을 상대로 네.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이제 뭐 거는... 겉으로는 이제 국민이라고 포장을 해주지만 사실 속으로는 영락 없는 개돼지 맞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코트님에게 이 쿠퓨 한 100장이면 깔끔하게 다 잊을 수 있지 않냐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뒷심이 좀 부족한데요? 족같은 소리를 너무 하시는데 네. 아니요 벌써 이게 저한테 욕을 하시고 이제 네, 반성의 모습 다 어디 갔습니까? 알겠습니다. 예 죄송하고요. 예 뭐 들어가세요. 예 들어가세요. 아무튼 뭐 저도 이제 예 감방에 가는데 저희 딸과 저희 처와 예 감방에 가서 자수 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형님. 예. 제가 한 3일 전부터 이제 형님 방송 봤거든요. 네. 아, 근데 너무 팬이에요. 너무 팬이 돼가지고. 아, 네. 형님,
팬가입도 하고 이제 뭐 오늘 A씨 미스테리 보면서 진짜 너무 재밌는 새벽을 보내고 있어요. 네. 보내고 있는데 왜 형님 늘 욕하는 거예요? 전 몰라가지고 진짜. 아 과거에 제가 좀 전력이 있어서 진짜 모르세요? 네 진짜 몰라가지고. 아 너무 좋으신 분 같은데. 그러면은 왜가? 그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제 과거를 과오를 모르시니까 네. 요약돼 있는 그 곳을 알려드릴게요. 아 진짜 마음이 아파서 그래요. 진짜 볼 때마다 열받아가지고. 받아 적으세요. 유튜브 채널 뻑가. 뻑가. 괴인협회. 괴인협회. 그랬다네. 그랬다네. 그리고 악인전. 악인전. 네 여기 네 군데 그 유튜브 채널 도시면서 보시면 네네. 예 좋을 것 같아요. 아 근데 진짜 너무 열받아서 그래요 형님. 진짜 좋으신 것 같은데. 네네. 운전도 잘하실 것 같고 뭔가 좀 재능 있어 보이시고. 그만해라. 아 죄송합니다 형님. 들어가라. 들어가. 사이코처럼 쳐오지 말고. 시발놈아야. 시발놈아. 아 형님 킹기야네 킹기. 나가 시발 새끼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 진짜 커튼님 맞으세요? 네네. 아닌 것 같아. 진짠가요? 무슨 이런 역겨운 컨셉을 잡으세요? 저 컨셉 아닌데. 알겠습니다. 저 컨셉 아닌데 왜 그러세요? 나가주세요. 이 개새끼 인성 아직도 쓰레기. 싫어 씨발놈아 개새끼 나가 족같은 새끼야. 씨발 새끼야 족같 씨발놈아 하지마 씨발 새끼야 나가 씨발놈아 미친 씨발놈아 어 족가 다해 할 말 없죠? 네 강태 안녕하세요. 네? 아. 재미없어요. 아. 병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인일로. 윤석열인가요? 이재명인가요? 윤석열이요. 왜죠? 같은 윤이시니까요. 직연 학연 따지는 분이셨나요? 네. 이 투표 안 하실 거잖아요. 구라고 여성가족부 저기 등 돌린 이후로 예 저는 윤석열이 좋더라고요. 한번 믿어보려고요. 당신은 좀 그 이제 전에 페미 사건도 있었고. 네. 페미 사건이 뭐예요? 옹호도 많이 하시던데 이재명 아 이재명 후보 옹호했던 거요? 네네. 아 근데 왜 그쪽은 그 페미 쪽이랑 같이 가려고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예 네. 투표 안 하실 거죠? 아니요 할 거예요. 이번에 저희 매니저들이랑 같이 가가지고 투표할 거예요. 마방 가실 거잖아요. 왜 그러셨어요? 아 하지 마요. 그만하세요. 대현이 형. 예. 시발 왜 그랬어? 시발 왜 그랬어? 술 먹어서 그랬어. 알 때가 있죠. 미안하다. 형 믿었어. 다시 한번 믿어주겠니? 마지막으로. 네, 저는 또 그렇게 생각해요. 뭐? 저는 방송인 윤태윤 광대를 좋아하는 거지 인간 윤태윤을 좋아하는 건 아니거든요. 아, 이렇게 이분법을 놓고 하는 거야? 네네. 어,
그래. 근데 인간 윤태우는 되게 인간적인 사람이야. 쓰레기 새끼잖아. 아니야, 이게 쓰레기 새끼야. 아니야, 씨발 놈아! 씨발 새끼야. 아니야. 윤태우도 당신은 첫 번째가 놈이야. 성욕, 두 아니야. 번째가 식욕. 아니야. 세 번째가 식욕이잖아요. 아니야. 아니고요. 저도 네네. 실제로 보고 같이 지내보면 네네. 되게 괜찮은 사람이란 얘기 많이 들어요. 누가 그러던가요? 다 그러던데요. 그 이런 말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네. 아, 안 할게요. 말해봐. 그 이제 형님이 네. 공개했던 야! 저 아, 들어보시고 말씀하세요. 공개했던 이제 전 여친 다 있잖아요. 아. 아니 말씀 시발로야. 들어보시고.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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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궁금한 거 좀 물어봐도 돼요? 아, 네. 안녕하세요. 말씀하세요. 그 모텔은 누구랑 가신 거예요? 네? 그분 세탁물 중에 자, 그 모텔, 자, 모텔 자, 잠깐만. 아니 모텔키가 발견됐다고 했잖아요.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그분이 네네 무슨 세탁... 소리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나체 사진은 왜 보신 거예요? 뭐 나체 사진도 진짜 그건 뭐 너무 아니 그 바버렸어 있잖아요. 바버렸어. 그것 좀 해명해 주세요. 바버렸어가 뭐야? 뭔 말이야? 바버렸어 이러면서 막 그 카톡으로 뭐 알몸 사진 그거 그 캡처 해갖고 인터넷에 아 그거? 네네네. 그거는 네. 그냥 헬카스 같은 거를 내가 봐버렸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 갤러 사진 그건 네, 아닌 건가요? 내가 그래? 올린 게 아니에요. 내가 올린 게 아니고 누가 올린 건데 아... 예. 클릭하면 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아 왜 이렇게 추잡한 짓거리가 그 인터넷에 막 나돌아다니는 거예요? 아 그거 전체 아니에요. 그거는 진짜 아니 너무 실망을 해가지고 했는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거 잘못된 장보가 너무 많아요. 그럼 모텔키가 발견됐다 그것도 팩트예요?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거는. 아니 형 세탁을 그 옷 세탁을 저는, 하다가 예. 예 모텔키가 그분이 발견됐다고 했잖아요.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무슨 얘기 하시는지. 아 그래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뭔 소리지? 무슨 모텔키? 예 전 모텔 간 적이 없는데. 고순이 둘 중 한 명이 범인입니다. 예? 오잉? 무슨 소리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말이 없으신데?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난번에 저를 방송에 이렇게 출연시키셨던데 누구신데요? 저 그때 그 게이거든요. 아, 저 그 유튜브 영상에 올라간 그 영상이요? 아, 네네. 네네. 아유, 그걸 영상으로 만들어서 올리실 거라고 상상도 못했는데. 네. 올리셨더라고요. 네. 마침 들어와 계시길래 한번 그래서 물어보려고 와봤어요. 아, 그랬어요? 아, 네. 방송 타서 좋았어요? 아, 그럼요. 좀 더 길게 해주시길 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게이 생활 잘하고 계신가요? 그런데 너무 잘하고 있죠. 네, 그래요. 그 뭐 저 피임 용품은 꼭 쓰시길 바랄게요. 그건 기본 아닌가요? 네, 기본이죠. 아, 죄송한데 혹시 방송 중이세요? 네. 아, 그러셨구나. 죄송해요. 네. 저기 네. 그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저요? 네. 몇 살 같아요? 한 열 줘보려고요. 아니, 몇 살 같아요? 몰라, 씨발 새끼야. 아 그렇게 욕을 막는다고? 아 미안해요. 아 좀 욕을 막는다고? 예 그렇게 유쾌하신 게이분은 아니시구나. 예. 아 아니야 알았어 새끼야. 예. 개새끼야 왜? 아 그래 씨발놈아 저기 그 게이들이 봤을 때 내가 그렇게 안 팔리는 외모야? 0.1초의 고민도 안 해줄게. 왜? 아 그러니까 아니, 그냥,
너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지. 물론 게이 중에서도 이제 뭐 너처럼 약간 이렇게 좀 덩치가 있고 이런 사람을 좋아할 수는 있겠지. 그걸 보고 전문용어로 뭐라 그래? 뭐라? 너 너를 향해서? 나 같은 스타일. 너 뚱. 배어 뭐 근육, 약간 근육질은 아니잖아. 배어 아니야. 넌 뚱이야. 아 그래? 어 넌 뚱이야. 아 뚱. 아니 넌 200% 뚱이지. 네가 어떻게 배어야? 아 그래요? 아, 그럼. 알겠습니다. 저 게이 생활 잘하니까 언제 게이에 눈을 뜨셨어요? 12살 때요. 에? 12살 때요. 어 빨리 눈 뜨셨구나.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뭐 게이 네, 생활 잘하시고 열심히 하시고요. 안녕. 안녕. 귀엽네. 귀여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혹시 여성분? 네. 어, 안녕하세요. 그 어디 사는 몇 살이세요? 아, 충북 사는 28이요. 아, 28 충북 살아요? 네. 저 때문에 토큰 까셨어요? 아, 네. 고마워요. 그 말씀드리고 네, 싶은 네, 네, 거는 궁금한 거 있으면 말하세요. 예, 부담 갖지 마시고요. 그 복귀해서 너무 좋고요. 네. 그리고 그 너무 아 방송 생활 열심히 해주셨으면 해서. 네. 야 놀자 갈래 호순아. 아 나가지 마, 나가지 마. 나 저기 너무 당황할 그 긴장하신 것 같은데. 네. 이거는 뭐랄까 이게 팬과 BJ로서가 아닌 저는 안 된다 인간 대 인간으로 좀 물어봐도 될까? 아 네. 전에 그런 좀 불미스러운 일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내 방송을 봐주는 게 나 너무 고맙거든. 당장 불리게 안 마 좀 해드려. 아니야 고맙다고 그냥. 혹시 네. 하고 있는 일이 아 저 그 카페 아 카페에서 아 운영하고 있어? 네. 중국에서 이런 말 물어봐도 될까? 남자친구 있어요? 아 전 있어요. 시바놈아 올 테니까 끝나고 시바 새끼야 게슬로 오면 돼. 시바 있었어? 언제 아, 언제 있었어? 약간... 코트님 같은 스타일이라. 아 진짜? 아 욕해서 미안해. 남친구 있다가 아 내가 시청자 왔어도 너무 족같겠다. 남친구 있다 그러는데 갑자기 신발 새끼라고? 알았어. 미안해요. 그쵸 장난이고 고마워. 네. 방송 계속 봐줘서. 아, 네 화이팅 하세요. 아. 아 씨 너무 창피하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여보세요. 시바 새끼야. 들려요 형? 아 흐름 좋았는데 왜 돌았어 시벌로마. 형 팬이에요 진짜로. 그래 고맙다. 저 진짜 9년차 팬이에요. 아 9년차야? 네. 몇 살인데? 저 지금 22살이거든요. 어떻게 형 봤는지도 기억하고 있어요. 9년 전이면은 초등학생 때부터 봤다는 얘기야? 네, 초등학교 6학년 때 원래 형 안 봤거든요. 로이조 방송 보다가 시청자 수 1위 있어가지고 딱 들어갔는데 막 그 뭐였지? 스윙스 기스전 하는 거 그 얘기하고 있어가지고 그때부터 봐갖고 팬 됐거든요. 아 진짜? 진짜 아직까지 보고 있습니다, 형. 그랬구나, 그랬어. 네, 요즘 좀 슬퍼요, 형. 왜 슬퍼? 형 본다고 얘기하면 왕따 당해요. 그거는 당당해지면 안 될까? 왜 숨기면서 봐? 왜? 솔직히 저 당당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 형 민심 좋아졌을 때 있었거든요. 그 머니 게임 나왔을 때. 그때 막 애들도 형 재밌다 해가지고 유입됐었다가 이제 그 사건 이후로 애들 입에 오르내리는 게 좀 힘들게 됐죠. 그랬구나. 친구들은 좀 누구 보는데? 친구들은 이 방 자체를 별로 안 보죠. 너가 이상한 놈이네. 그럼 친구 사이에서.
급이 급팬이라고 형 따라서 이상해졌어요. 그래도 인방은 못 끊겠지? 저 형밖에 안 봐요 거의. 그래. 9년째 보니까. 군대는 갔다 왔니? 저요? 군대 곧 가요. 그래, 어서 군대 갔다 오고 예, 예. 하는 일 잘 됐으면 좋겠고 형이 앞으로 사고 안 칠 테니까 좀 나중에는 친구들한테 이제 왕따가 아니라 아예 손절당할 수 있게도록 해줄게. 아무튼 감사합니다 형. 아 그래 고맙다 안녕. 네. 아예 손절당하게 해줄게. 아 씨발 나 본다고 손절당한다고? 아 존나 마음 아프네. 아 진짜 머리 아프다. 여보세요. 진짜 창피해요? 그러니까 진짜 숨어서 봐요 여러분들. 네 안녕하세요. 코트님. 네. 제가 코트님 진짜 팬인데. 네. 부탁 한번 해도 되나요? 제자를 보는 거니까. 부탁 뭔데요? 아르미님이랑 다빈님.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네. 태현이 형. 네. 저 그게 보고 싶어요. 뭐요? 저 옛날에 같이 하셨던 그분 같은 케미 또 보고 싶은데 예, 네. 들으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태현이 형. 찰스 맨슨. 네. 오늘 졸리다며. 아 진짜 복귀하는지 몰랐어. 복 네? 형 한 10년째 보고 있는데 형 앞으로 잘 됐으면 좋겠고. 혹시 뭐 고산지대 계세요? 창문 열어놓으셨어요? 아 형 들려? 예예. 예. 아 형 진짜 10년째 봤는데 복귀한지 네. 몰랐는데 진짜 반가워요. 네. 네. 고맙습니다. 저 응원하고 있어요. 네. 아, 너무 감사합니다. 보통 다들 막 8년 차 이상이네요. 형, 근데 친구들이 형 계속 날아가라는데 이거 맞아요? 아니야. 형, 앞으로 극락 가자. 고마워. 화이팅. 방송을 12년 차니까 아무래도 좀, 예. 고인물 팬들이 좀 있네요. 안녕하세요. 아 형님. 네.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뭔데요? 아니, 오래된 팬이고요. 네. 어차피 이렇게 근데 복귀하셔가지고 네. 이렇게 좀 11시에 캐셔가지고 좀 새벽까지 하시다가 네. 이 팬들 길들여 놓으시고 또 어차피 또 돌아가실 거 아닌가요? 말씀에 조금의 어폐가 좀 있으신 것 같은데 제가 정확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네. 제가 이게 좀 진지한 네. 얘기인데요. 네네. 제가 이 다시 방송을 하게 된 그 네. 마음을 먹게 된 것은 네. 진짜 앞으로 사고 안 쳐야겠다라는 어떤 걸 다짐을 했어요. 방송의 소중함도 알게 됐고요. 그래서 네, 제가 말씀 것도 죄송합니다. 먼저 얘기해 주세요. 네, 그래서 뭐 팬들을 이렇게 길들여서 뭐 네네. 어차피 다시 돌아갈 거 아닌가 이런 말씀은 제가 정말 기분 나쁜 게 아니라 제가 진짜 안 그럴 거예요. 이제 아 저도 형님 진짜 오래된 팬으로서 네. 기분 나쁘라고 막 말씀드리는 얘기는 아니고요. 아 네네. 정말 솔직하게 진짜 좀 답변을 얻고 싶습니다. 아 이제 진짜 사고 안 치려고요. 사고 안 치고 사고뿐만 아니라 뭐 네. 이렇게 네네. 뭐 이런 시간대에 이렇게 네. 저 팬들은 솔직히 이런 시간대에 형님 먼저 이렇게 방송을 해주시면 여기 길들여지거든요. 뭐 제가 여러분들을 뭐 현혹 시켜갖고 어떻게 뭐 가스라이팅 해가지고 내가 무슨 여러분들 뭐 마리오네트 마냥 막 이렇게 아니고? 막 인형 막 이렇게 해갖고 아 그런 건 내가 아니고요? 뭐
왜 그런 식으로 자꾸 길들인다라는 말은 알겠습니다. 제가 뭐 여러분들 뭐 대 취급하면서 뭐 사료를 드릴 수 있는 조금 변경을 할게요. 그러면 네, 그렇게 말하지 마요. 형님 방송만 기다리게 돼 있어요. 형님 이렇게 해주시면 네. 그런데 또 나중에 가서는 또 이렇게 기다리는 사람들 배제하고 네. 조금 막 귀찮다는 이유로 나태해진다. 예, 맞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그겁니다. 제가 사실 오늘 정말 휴방이 하고 싶었어요. 솔직히 에, 에. 방송에서 얘기해봐야 뭐 어차피 다 지금 5일차인데 1, 2, 3, 4일 다 7시간 이상 했거든요. 네네. 예. 또 이거 방송에서 얘기하면 또 아 이 새끼 또 어? 티내네 이러면서 근데 제가 오늘 너무 힘들었는데 그래도 휴방보다는 낫겠다 싶어서 매일매일 방송 해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노력을 좀 진정성 있게 봐줬으면 좋겠어요. 좀 이번에는 좀 그러면 좀 올해 근데 좀 믿음을 주실 건가요? 그러면 이 색이 또 나태운된다. 에? 아 근데 이게 너무 근데 좀 뻔한 레파토리긴 해요, 형님. 아 그러면은 행동으로 보여드려야죠. 이제 더 이상 말로는 안 된다는 거 저도 알아요. 그러면 제가 지속적으로 그냥 계속 방송 보면서 네 조금 응원도 할 거고 네 그러면 조금 한번 풍선도 쏴주시나요 그러면? 아 뭐 그런 부분도 뭐 형님 뭐 이런 알겠습니다. 아 예. 닉네임 제가 말씀드리고 했던 얘기들 했고 몇 개 쏘실 건데요? 뭐 지금 당장은 조금 어렵고 아 ARS 저 해가지고 그 결제하는 거 얼마 안 걸리는데 어 뭐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러면 제가 진짜 네. 팬이긴 하거든요. 네네. 알겠습니다. 좀 응원하겠습니다. 진짜 이번에는 조금 네. 네. 알았어요. 진짜 실망 안 시켜 드릴게요. 그리고 말씀하시면서 자꾸 조심조심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 보니까 약간 진짜 걱정이 되셨나 봐요. 아, 뭐, 아, 알겠습니다. 고마워요. 생각해 주셔서 네. 고맙습니다. 네네. 나가겠습니다. 네. 아, 그래도 고맙네. 다시 예전처럼 네. 안 돌아가기를 바라면서 하는 얘기니까. 네. 이럴 때 좀 그 마음이 아, 저 새끼 죽여 버리고 싶다. 죽어 개새끼야.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 들려요? 안녕하세요. 아 예 형님 목소리 들으셨나요? 네 들려요. 네 형님 안녕하세요. 네. 네, 뭐 딱히 할 말은 없는데. 형님, 근데 나가. 형님 방송 보면 네. 너무 시청자들 형님 욕하는 것 같아요. 욕 먹어야죠, 욕 먹을 건. 어, 그래요? 아, 솔직히 살면서 실드 치지 마요. 그게 더 나빠요. 무면허 운전할 수도 있잖아요. 안무방도 가고. 놀리려고 왔구나, 씨발놈아. 뒷담도 할 수 있고. 야, 씨발 새끼야. 하지 마, 씨발놈아. 개새끼야. 그만해라.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 코트요. 네. 궁금한 거 물어봐도 돼요? 어, 말씀하세요. 그 이번에 그거 사고 친 것 중에 네. 그 옛날에 그 승냥이가 그 폭로한 거 있잖아요. 죄송한데. 아, 그거랑 너무 겹쳐 가지고 그런데 다 팩트예요? 아니에요. 그러면 그 중에 팩트는 하나도 없는 거죠. 그거 근데 그 아, 저 이거 얘기 안 할래요. 예. 말하기도 싫어. 들리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 소리 너무 커요. 아, 제가 조금만 줄여볼게요. 잠깐만요. 네, 말씀하세요. 들리세요? 네네. 호트요. 그거 맨 마지막에 정정했어요. 예, 그걸 쏙 빼놓고 그 내용만 가지고 한 거고 너무 오래되기도 했고 예, 별로... 대응하기가 싫어. 현재지만 잘못한 건 인정하고 반성하고 앞으로 안 하시면 돼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말씀하세요. 호트요. 네. 그 옛날부터 방송 많이 봤는데. 네. 그 언제고 그 김경헌? 응? 그 뭐지?
가수막 가수도 오고 했잖아요. 그 방 안에서 노래 부르고 할 때. 아, 네네네. 예, 그때부터 봤는데 마음이 안 좋습니다 요즘 보니까. 아, 예. 심하세요. 네네 감사합니다. 예. 예. 막상 들어오면은 떠는 것 같아 약간. 예. 아, 여보세요? 네. 네, 형님. 네. 그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네네. 이제 복귀하고 한 5일 정도 방송 진행하셨잖아요. 네네네. 그 채팅창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맵나요? 좀 적응이 됐어요. 아, 이제 좀 적응되셨나요? 좀 너무하다는 생각 안 드시나요, 시청자분들이? 약간 유도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아, 말씀하시... 아니요, 그냥 그 형님 그 기분을, 느낌을 듣고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냥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 근데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다르니까. 징징거리셨어요. 뭐 누가 방송 신킨 것도 아닌데. 비아냥 걸려고 하셨구나. 존나게 뭐 하기 싫은 표정으로 누가 시켰습니까? 어제 현황 하라고? 그건 아니죠. 아니 근데 형님이 방송 키셔놓고 네. 뭐 5시간을 잤네 만에 뭐 누가 5시간 자라 했습니까? 아니죠. 근데 왜 이렇게 징징거리셨습니까? 그게 징징으로 들리셨어요? 아니 뭐 컨텐츠 뭐 준비한 것도 없이 오늘도 그냥 얼렁 뚱땅 뭐 토크온이나 싹 켜가지고 뭐 준비된 것도 없이 예. 그냥 뭐 방송의 질이 떨어지는데 이러면 네. 그냥 뭐 억지로 뭐 누가 시켜서 하는 건 맹키로 네. 뭐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되게 아니 재미를 내놓으셔야 되는데 쉰만큼. 네. 아 그 굉장히 말씀하시는 게 그 네. 허를 찌르네요. 맞아요. 네네.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누가 네네. 뭐 네 뭐 방송하는데 뭐 12시간씩이나 누가 방송하라 그랬냐 그런 것도 네네. 아니고 지가 알아서 미션 걸고 뭐 별풍선 미션도 아닌데도 그냥 지 혼자서 이렇게 한 게 여러분들한테 잘 보이려고 한 거 아니에요 그래도? 아 그쵸.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 있는데 네. 그 어제 그 무당군이 이 사람 완전 심 나락을 갈 것이다 예견을 하셨잖아요. 네. 그 혹시 더 잘못한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없는 것이죠? 안 밝혀진 그런 거요? 네네. 저는 가장 마음속에서 이게 밝혀지면 좆될 거라고 생각했던 게 무면허였고요. 아, 네네. 그 다음이 이제 약간 뭐 여자관계 그런 거였고요. 예. 그런 건데 이제 뭐 더 이상 저 제 인생에서 뭐 더 이상 밝혀지고 말고 뭐 그럴 게 없어요 이제. 그 네. 무당분이 이것은 빙산의 일각이다라고 네. 말씀하셨는데 네. 앞으로 좀 실수 그만하시고 네. 저 매니저도 한 명 들으셨고 하셨으니까 네, 네. 방송 승승장구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네 고맙습니다. 더 없어요 여러분들. 만약에 뭐 주위 사람이라고 해봤자 지금 뭐 매니저들이랑 있는 거 말고 뭐가 있겠어? 없어요? 아, 예? 안녕하세요. 네, 형은 이제 상호를 치면 안 돼요. 아우 시끄러. 씨발. 아우 마이크 너무 크다. 저 너무 작다. 마이크가 좀 이상하다. 아 지금은요? 더 키워봐. 지금은요? 더 키워봐. 지금은요? 더 키워봐. 지금은요? 딱 좋아. 혹시 아까랑 똑같은데? 그럼 이제 가봐. 야 6대6 왜 나 먹고 있어? 예? 왜 나 먹고 있어? 나가. 안녕하세요. 네. 네 코트님. 네. 네 제가 옛날부터 그 철구 코트 철코의 팬이었는데 네 철코 네, 철코 철구 팬들 중에서 철코 팬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팬들 있는 거 아시죠? 아세요 모르세요? 알아요. 있어요 아. 개새끼야. 어? 인성질 또 나오네. 저기요 코트님. 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방향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 비글즈 복귀를 이제 자가 세탁을 슬슬 잘하고 들어오실 거잖아요. 네, 솔직히 말해서요. 예. 저희는 솔직히 원해요. 가축들의 한 70%가 아, 말도 안 소리 하고 있어. 그거 예? 저 뭐야? 얼마 왜요? 전에 아, 제가 방송은 안 봐요. 안 보는데. 구라치지 마세요. 진짜로요. 진짜 안 보는데 카페에 예. 이제 올라왔어요. 자고 일어났는데
네네. 어, 그 민심이 너무 안 좋다. 다른 방송에서 이런 얘기 맞아요.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거를 보는데 딱 그 글만 봐도 솔직히 좀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네. 어, 이게 스트레스를 감성팔이 내가... 하지 마세요. 개새끼야. 아, 그러니까 씨발란만 끝까지 들어봐. 개새끼 씹새끼야. 아, 오케이 오케이. 네, 그래서 그 스트레스를 받았었는데 그래서 제가 사실 글을 좀 지웠어요. 예. 예. 그래서 그 그냥 일단은 뭐 어, 이 새끼는 뭐 철박이한테 앞에 있으면 말을 못하네. 돼지 새끼. 어? 워낙 옛날에 그... 처맞았던 기억이 새록새록 하죠? 예? 롤 시절 때 그러니까 그, 아 이것만 얘기할게. 알았어 알았어 이것만 얘기할게. 뭐 솔직히 누가 나한테 야 코트는 아니다 뭐다 뭐 나에 대해서 막 이렇게 다른 방송에서 뭐라고 하건 그거에 대해서 처음에는 상처를 받고 스트레스도 받았지만 당연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아 이 새끼 말하고 있는데 말 너무 아, 예의가 너무 없네. 씨발놈아 나 솔직히 아, 진짜 아, 솔직하게 내 마음을 담아서 얘기하고 있는데 대답 듣는 태도가 아, 그게 뭐냐 이 씨발놈아. 아 죄송합니다. 예. 들어봐. 그래서 야 왜 씹새야 이 질문 왜 했어 씨발놈아. 아 얘기하고 예. 있는데 내가 본방에서 철구 구독인데 맨날 코트 살려 코트 살려 하다가 아, 하지 마, 하지 마, 강퇴당하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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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얼마나 서러운 줄 알아? 아 어? 아까 다른 방송에서 내 얘기 아예 하지를 마. 안 하고 안 했어. 근데 거기서 내가 얘기를 언급을 존나게 하니까 그분이 또 언급을 해주면서 또 살려라는 분들도 많아지고 그래. 아니 근데 나 같은 열사가 어딨냐 돼지 열, 새끼야. 아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 뭐냐면은 그냥 하지 마. 내 얘기가 예, 다른 방송에 아예 안 나오는 게 난 지금 더 나은 예, 것 같아. 예. 솔직히. 그리고 뭐 그래요. 물론 뭐 비글즈 뭐 다 좋았죠. 근데 하면은 하고 싶죠. 솔직히 저도 솔방으로만 어떻게 방송을 계속 솔직히 하겠어. 솔직히 철구 똥 받아 먹고 싶잖아. 아직도 그립잖아. 그렇지? 아니 뭐 내가 아니 뭐 그래 수혜를 받긴 받았지만서도 어 뭐 솔방도 그래, 좋고 그래. 나중에 언젠가는 하게 될 일이 있으면은 내가 보기엔 딱 그 족구 새끼는 한 두세 달 약간 세탁하고 나서 그럴 것 같은데 몰라 몰라. 뭐 난 저 뭐 기대도 안 하고 아무튼 저 내 방송 열심히 할게. 그래 그 보고 있는데 인성지의 그 옛날 간초 시절 보기 좋다. 어 처음 맞는 코트. 그래 알았다. 아 나 그 다른 방송에서 넘어온 팬분들을 마주하게 되면 좀 약간 그 PTSD가 좀 있어요. 예. 내 팬들은 대하기 쉬운데 다른 방송 팬들은 대하기가 좀 어려워. 무슨 말인지 알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 저 궁금한 게 있는데. 네네. 그 전에 사과 방송 하시면서 라코스테 티를 찢으셨잖아요. 네네네. 그 찢다 갑자기 빅파이가 튀어나왔을 때 어떤 네. 심정이셨어요? 어 나이스. 왜 나이스예요? 웃겼으니까. 아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 코트 형님. 네. 그 나라 갔다가 복귀하셨는데. 네. 뭐 물론 마음속에서 뭐 진정 내면적으로 뉘우친 것도 중요하지만 네. 그 외형적으로 네. 어떤 살이 조금은 빠지셨지만 네. 어떤 뭐 삭발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게 없네요. 뭔가 외형적으로는 뉘우친 게 보이지가 않네요. 아, 삭발이라는 얘기를 굉장히 길게 존나 지루하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아, 뭐 슬슬 나오시네요, 본성이. 예. 네네, 그 외형적으로 좀 부족하지 않았나 좀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삭발은 제가 네네 어... 아 지금 탈모도 와가지고 비응신 머리 길러봤자 존나 듬성듬성 보이는데 네네 네네 외형적으로 전혀 뭐 바뀐 게 없어서요. 아 네. 알았어요. 나중에 언제 그 저 할 수 있으면 할게요. 아니 할 수 있으면 할게요가 아니라 뭐 또 이렇게 또 외형적으로 슬슬 뭐 좀 이렇게 변화를 주는 게 나 좋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알았다고 씨발로만. 아 석발한테 하신 거죠 그럼 지금? 나중에 할게요. 아이 그러니까 나중에 한다고 하시는 거죠 지금? 예 나중에 한다고요. 아 네 그 탈모도 관리 좀 하시고 네 알았어.
뭐. 가봐 인마. 그러니까 컨텐츠를 준비 안 하니까 이 씨발레마 지금 이거 존나 쳐놓고 오오오 씨발레마 오빠 서비스 5만원 고통형 네? 서비스 5만원 방송 소리 꺼요 고통형 네 돈 사는 수 말할게 예? 정신 좀 차려 좀 예 사랑해 사랑해 나도 꺼져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아, 뭐야. 이제 슬슬 지루한데? 그만해야겠는데? 마지막으로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 재미없어. 안녕하십니까. 네. 형님. 네. 저는 형님이 너무 불쌍해요. 내가? 아, 이거 진짜, 네. 왜 이간질이 아니라 이게. 오, 색다른 시선인데, 나에 대한? 뭐가 어떤 네. 게 불쌍해요? 왜냐면은, 이게 진짜 이간질 아니거든요. 네. 그 옆 동네 그 사고 친 사람 많잖아요. 네. 그 복귀하시, 뭐, 봉씨나. 아이, 네. 그만해라. 네. 아, 근데 저는 근데, 그분이 하신 죄랑, 형님. 그만해라. 아, 예, 알겠어요. 아, 근데 형님. 예. 근데 형님은 제가 처음부터 약간 잘못됐다 생각해요. 어떤 게요? 왜냐면은, 인방에 사기 K가 있잖아요. 네. 그, 무적의 사기 K. 사건, 사고를 아무리 쳐도 그냥 방송을 할 수 있는 사기 K. 그, 형님이랑 친해졌던 분. 네네. 네, 그 철씨, 예. 네네. 철씨처럼 형님은. 네. 그니까 또라이 컨셉을 잡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방송에 대한 어떤 그 네네네 예 알겠습니다 또라이처럼 네. 할게요 예 형님 파이팅 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형님 네 어우 소리 너무 커요 조금 줄이고 아. 네 말씀하세요 아 괜찮아요 지금? 네 말씀하세요 예. 형님. 네. 이제 복귀하셨잖아요. 네. 이제 방송을 좀 성실하게 해야 될 때잖아요. 네. 그 지금까지 나락을 두 번 가셨는데 그 여성 팬분들을 지금 많이 원하시네요. 여성 팬들 좀 전화 좀 들어가 봐라 아. 하니까. 예. 여성 팬분 딱 한 분만 마지막으로 하고 이제 끝내도록 할게요. 이제 여성분만 한 분 좀 받아 볼게요. 남성분들이랑 그동안 많이 했으니까. 맞죠? 네. 안녕하세요. 저기요. 여보세요? 거짓 채팅창이 아니라. 아, 진짜 있었어요. 아이, 많이 했잖아요. 남성분들이랑.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아휴, 그, 저는 좀 개인적으로 이제 토크온이나 이런 데에서 이해 안 가는 게, 남자분이 여자 목소리를 이렇게 흉내내는 게, 그, 보추라고 그러죠? 에휴, 철구 새끼 오니까, 아, 철구랬네. 아이, 비용지 마요. 말 더듬었죠? 철구 새끼래. 아, 철구 새끼예요. 여보세요. 네네. 아, 형, 그, 방송. 네, 아, 네, 안녕하세요. 진짜 여자분만 받아볼게요. 여자분만 모셔볼게요. 네. 노방종 선언. 아, 있었어요. 아까 들어왔잖아요. 안녕하세요. 말 없고. 아, 이거 전화 데이트를 했어야 되는데.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형님 저 진짜 한 마리 어? 방금 왜 강퇴하셨어요? 라고 하네. 어? 여자분 맞네. 두고보자님 그럼 제가 두고보자님만 받을게요. 두고보자님 제가 강퇴 풀게요. 두고보자 닉네임이 두고보자? 두고보자님 강퇴 풀었어요. 들어오세요. 네? 마이크가 안 들려요, 니마. 마이크가 안 들려서 그러는데 진짜 여자... 분? 예. 아이 씨발로마. 야 씨발로마. 여자 맞습니다. 예. 아니 왜 이명박 씨가 나와요. 씨발로마. 정신 좀 차리라고 새끼. 뭐. 아 진짜 이거 다 거짓말인 거 아시죠? 낚여버렸죠 비응신 돼지. 나가. 이 컵은 왜 준 거야 랄프야? 종이컵 여기 왜 있노? 그러게요. 흠이가 났던 건가? 예. 왜? 매체서로 얘기해봐. 아 오줌 싸라고요? 저는 이걸로 안 되죠. 저는 이거 초등학교 때 제가 그 컵 사이즈가 딱 그거네요. 초등학교 때 포경 수술했을 때? 예. 딱 그 정도? 프링클스 정도는 준비해줘야 될 텐데. 날 너무 쉽게 봤구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나가. 여자 팬분 없나봐요. 그거 아까 목 아파서 뜨거운 물 받아먹고 깜빡했다고? 아 이거 네가 먹던 이거 네가 먹던 컵이야? 아 진짜? 말해주지. 어. 아. 아무도 안 들어오네요. 진짜 여자 팬 없나 보다. 알겠어요. 네. 끄도록 할게요. 네. 저 토크온에서 여러분들이랑 소통하는 거는 딱 여기까지만 할게요. 네. 전화 데이트 저도 하고 싶은데 전화 인터넷 전화를 제가 내일 구매를 할게요. 구매할 수 있는 시간이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래요. 끝났다 아, 이 새끼야. 저 코트님 진짜 할 말 있어서 그래요. 뭔데? 코트님 방송을 많이 봤거든요? 끊지 마시고요. 나갈게. 끊었어요. 약발방은 제가 못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그 요즘 그러니까 제 방송을 조종하는 건 아니고 굉장히 좋은 피드백을 해준 사람이 코트 나락 전문 아 코트 나락 방지위원회 코나방 코나방이 당분간은 약발방 하지 말라 그러더라고. 제발. 그래서 약발방을 좀 안 하고 안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예. 코트 나락 방지위원회. 예. 왜냐 그 말이 굉장히 와닿았죠.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독은 독을 낳는다. 예. 그 말이 맞을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예. 약발방은 좀 나중에 할게요 하더라도. 네. 꼭두각시네 완전히. 아니 여러분들 피드백은 제가 어느정도 들어야 돼요. 방송 끝나면 항상 아프리카 쪽지 확인하고 메일도 확인하고 그래요. 네. 똑바로 살면 나락 가겠냐 라고 하는데 근데 방송에서 점점 축적되는 그런 이미지가 존나 세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방송에서 그런 이미지도 조금 이미지 관리를 하겠다 착하게 살겠다 이런게 아니라 예. 네. 문제를 안 만들겠다 이런 거. 예. 네. 약발방 하라는 피드백은 왜 안 듣냐. 복귀한 지 5일 만에 약발방 하고 있으면 좀 그렇죠. 그리고 그 안에서 분명히 말싸움을 하고 누군가랑 싸울 텐데 욕도 많이 하겠죠 아무래도.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양해를 좀 해주세요. 예. 네. 저도 하고 싶어요. 저도 하면은 진짜 전 약발방 진짜 하라면 10시간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당분간 참는 거죠.
이거 이해해주는 게 진짜 팬이 아닌가 솔직히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내일 성지합창단하고요, 내일 모레 드디어 코트로 웃겨라를 할 건데요. 예, 일단 내일 성지합창단을 하기 전에 앞서서 디스코드 여러분들 알려드릴게요. 제 공식 디스코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토크온보다도 디스코드 내에서 이런 컨텐츠들 좀 자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저 디스코드 다들 하시는 분들 계시면, 안 하시는 분들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잠깐 알려드릴게요. 저희 카페 들어오셔가지고 지금 공지에 올라와 있는데요. 네, 이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송국에도 있대요. 네. 똑같은 자료인데 일단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내일은 성지합창단 디스코드에서 진행하도록 할게요. 이 랄프가 글 써놨어요. 예. 항상 응원합니다, 코트님. 아, 캐티 언니님 감사해요. 고마워요. 나이따? 나이따? 감사합니다. 공포겜은 죽어도 안 하나요? 있으니까 그 꼭 들어오셔서 여러분들 가입해 놓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안에서 컨텐츠를 좀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네, 가로수 5번님께서 진짜 근성이 어마어마하시네요. 네, 뭐 펜, 건빵 이런 거 다 떠나가지고 한 시간 내내 지금 다시 보기 끊어달라고 하시는데, 왜요? 왜 끊어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BJ님 감사합니다. 네. 왜 한 시간 동안 계속 같은 채팅 쳐요? 왜요? 아, 예민함님, 니 뭐 끊어줄까? 이거 이런 식으로 말씀하지 마세요. 이렇게, 예? BJ님 다시 보기 끊어주세요. 그러니까, 왜요? 뭐 때문에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다시 보려고 니마. 고작 그 이유 때문에 한 시간 동안 같은 채팅을 하셨다고요? 흘립다고 뭐 신고할 거 있나? 신고할 거 없어요, 여러분들. 신고할 거 일도 없어요. 다시 보기가 진짜 하고 싶나 보다. 도배하는 거 봐. 블랙 할 거예요. 가로수 5번님, 블랙 할게요. 계속 같은 채팅 치시면. 솔직히 좀 소름 돋아요.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에요? 저는 다시 보기를 풀 영상으로 오늘 방송 몇 시간 했는지 아예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딱 남겨놓고 파일 하나로 남겨놓으려고 하는데. 예. 악 한 번 질러주세요. 비제이님 정관 끊어주세요. 정관 왜요? 너나 블랙하면 다음 주까지 불행하다 저주 완료. 아까 얘 걔네, 이 새끼 걔네, 아까 그 저 뭐야 토크온에서 그 있잖아. 너 저주한다. 지 불리하거나 지 궁세에 몰리면은 너 저주할 거야 하면서 갑자기 샤머니즘 발동시키는 새끼 있잖아. 아까 그 새끼네. 그 자기 방송에 나왔던 거 간직하고 싶어갖고. 그래가지고 친구들한테 보여주려고. 나 어제 코트 방송 나왔다? 요거 봐라. 그러려고. 아이 귀여워 씨벌러. 상당히 귀엽다 너. 리따랄라고. 아이 귀여워. 그 부분만 편집해서 풀 영상 올려줄게.
아니 근데 야 나 커피 한 잔만 더 줄래? 아니 근데 진짜 오랜만에 팬분들이랑 이렇게 또 얘기하고 하니까 분위기도 화기애애해지고 오늘도 어찌됐건 좀 예 좀 재밌었던 것 같아요. 야 그 소리 너무 시끄럽다. 아 뭐 할 거냐고요? 제가 뭐 할 거냐면 지금부터 담배 필 거예요. 예, 흡연 타임. 다들 지금 베란다로 나오세요. 예, 담배 한 대 핍시다. 예. 사랑해 형아. 비록 형 방송 본다고 몇몇 친구들이 이상하게 만들어도 형 사랑해. 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19세 버튼 왜 이렇게 안 먹냐 또. 미스테리 해달라고 쉽돼지려나. 미스테리요? 아, 불안 붙지 마라. 아이고 우리 또 광우가. 광우야 고마워. 광우야 고맙다. 19세 왜 안 걸리지? 어이 잠깐만. 오늘 미스테리 있나요? 기다려보고 있는데. 잠깐만요. 19세가 왜 안 걸리지? 이거 프리샷도 아예 굳었는데? 진짜 저주 걸렸나? 프리샷 굳었어 랄프야. 이거 어떡하냐? 버튼이 아예 안 먹어. 저주 걸렸나 본데 진짜. 어 이름 19분 못 가는데 채팅은 터졌나요? 잠깐만 여긴 채팅은 돼. 여기가 죽은 거죠 지금. 어. 이거 캠 넘어가요 혹시? 캠 방송으로? 아니 눌러서 말고요. 이건 돼. 뭐야? 그러니까 얘 지금 프릭샷 뒤에 숨어 있는 거야. 그 19세 걸겠습니까 이게? 내가 봤을 때는 야 좆됐네 이거. 이거 떠야 되는데 그러면 여기? 여기 계속 마우스 올려놓고 있어봐요. 하나밖에 없잖아요 지금. 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당황스럽네. 이동도 안 되고. 방송도 안 꺼지잖아 이러면. 못 꺼요 방송. 우클릭하고 이동 가능한가요? 안 돼. 이거 탐색기에 문제가 있나봐. 탐색기 다시 고쳐볼게. 예, 익스플로러를. 도망간다. 오 쉣. 제발 되라. 좆됐다. 대기하면 설정이 돼 있을 것 같은데. 예. 잠깐만.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건 지금. 이걸 강종을 때리면 대기하면 걸리지 않을까요? 대기하면 걸렸는지도 확인. 아 지금 어이가 없네. 네. 아니 왜 이렇게 된 거야 지금? 어 뭐야? 왜? 방금 내려갔었거든요. 어 이건 돼. 네. 최소한 되는데. 왜 이러니? 채팅창도 꺼지는 거 가능하고. 끄면 못 켜잖아요. 그럼 좆됐네? 안 꺼? 내가 지금 굳었어 지금. 이거 어떡하냐? 프리샷 강종 때리고 바로 켜시죠.
크릭샷을 방종 때리고? 예. 오케이. 이게 걸릴 거예요, 웬간하면. 이거 방송 꺼지면 이거 문제 있습니다. 문제 있어요.